네, 박상인 교수님, 그리고 김기식 소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그 양대 축, 그 제도의 문제, 그리고 또 시장에서의 문제를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김기식 의원님 발제 중에 지난 20년간 창업한 IT 기업 중에 독자적으로 유의미하게 성장한 기업은 재벌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분야. 즉 다시 말해서 네이버, 다음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웹젠 등이다라는 귀절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상인 교수님, 미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이스라엘 사례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사례의 경우에는 그두 나라가 위기에서 택한 것이 바로 재벌개혁이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정말 온 나라를 창피하고 위기로 몰아넣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벌개혁을 하지 못하면 한국이 과연 선진국, 선진경제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재벌개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 요건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보면 그 미국의 이 재벌개혁 문제가 189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셔먼법이라고 이존 셔먼 상원 의원이 정치 체제로서의 군주를 원하지 않듯이 경제 체제로서의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독점 금지법을 1890년도에 입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실질적으로 발효가 돼서 빛을 발하게 된 것은 1904년에 아까 박상인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록펠러가 운영하는 스탠다드 오일이 미국 전체 정유 산업의 91%까지 점유를 하면서 아 이것이 문제구나. 이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 의식 속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반트러스트 정책을 강한 어떤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것이 이제 재벌개혁으로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면 그동안에 재벌개혁을 할 기회가 없었느냐? 저는 DJ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기회가 있었는데, DJ 당시에는 IMF로 인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이제 그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다 보니까 재벌 개혁의 방향성은 제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는 그 힘을 모으는 데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그 주변의 행정부라든가 아니면 참모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벌로부터의 어떠한 그 로비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와 득실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 노무현 정부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것이 좀먹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도자의 어떤 그 체화된 강력한 의지만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이 1890년대부터 대공황이 있을 1930년대까지의 그 30년 동안 미국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재벌과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그런 어떤 그 투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루스벨트라든가 윌슨이라든가 뭐 이런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미국도 재벌개혁에는 실패했고, 그 이후 100년을 지금까지 21세기의 100년을 지탱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재벌개혁에 필요한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의 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어떤 힘, 세력을 형성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어떤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리고 또 경제계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그 세력, 어떤 힘을 모으는 일, 이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하면서 2006년도에 금산분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때의 그 금산분리법 통과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그 압박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주 정말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 제가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3년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을 나중에 할수 없이 5년 유예 기간으로 고침으로 인해서 그 5년 유예 기간 속에 빠져 있는 함정, 그것이 결국 무엇이었냐면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그 다음 정부의 2년에 걸치도록 이것이 이제 2년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2년 사이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모든 법이 다 날치기 돼버리면서 과거의 법들이 다 이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인 2007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국회가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지켜왔던 여러 가지 지주회사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재벌 개혁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법들이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본인 회사가 있고 아들 회사가 있고 손자 회사까지만 만들 수 있었는데 증손자 회사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사실 2007년도 하반기에 통과가 되죠. 근데 이때 이것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선가 슬며시 와가지고 로비를 해서 이제 이 법이 통과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갖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계열사가 약 500개 정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 하나씩 더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를 더 하나씩 더 만들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한 것이 무엇이냐? 아들, 손자, 며느리, 뭐 증손주, 온갖 친척들이 그 회사에 다 사장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네 식구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계열사들을 계속해서 늘리는 작업을 하면서 콩나물 회사, 뭐 빵집, 뭐 두부 회사, 문방구까지 다 석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법, 이명박 정권 때는 그러한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정말 문어발식으로 뭔가 완전히 청소기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장사가 되는 곳이면 뭐든지 다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둘씩 다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대강 날치기요, 예산 날치기로만 알고 있지만 그 날치기에 끼워넣기 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끼어 법을 이제 여러 개의 법을 날치기하고 그 날치기된 법에 의해서 이제 재벌의 힘이 점점 더 세지는데요. 17대, 18대 그렇게 날치기가 됐고요. 19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김기식, 홍종학 의원님이 이제 굉장히 역할을 그 당시에 많이 해주셨는데 두 분이 날치기된 법을 일부 다시 복원시켜 놓긴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이 이제 그 힘이 붙여갖고 지금 완전히 복원이 안 됐는데 20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날치기된 법을 복원하는 일.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2월 31일과 2014년 1월 1일 사이에 거의 강압적으로 조원동 경제수석의 그 어떤 그 지휘 아래 강압적으로 통과된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그리고 그 이후에 통과된 원샷법,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그 어떤 그 재벌들의 놀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법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실질적으로 SK그룹이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의원 방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 입법도 아니고
재벌 회사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안을 로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 의원한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을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샷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샷법도 이게 의원입법 발의로 해 가지고 완전히 초고속으로 통과된 법인데요. 이 법 역시 어느 재벌 그리고 어떤 특정한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것이 이제 통과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당의 그 의석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원샷법의 뒤에는 삼성 등 우리나라 재벌들이 있었겠지 않았느냐라는 아주 강한 의심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원샷법에 의해서 움직여진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들의 회사의 원샷에 대한 M&A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지금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작업 이런 것들이 재벌 개혁을 위한 하나의 그 단초가 되지 않아야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만약에 우리가 재벌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중남미나 멕시코처럼 그러한 어떤 그 중류 국가로 전락하는 그런 어떤 그 할 수밖에 없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면서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고 또 지금 제 옆에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원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야당이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그 정무위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법들 이러한 법들도 지금 재벌들이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은산분리의 이런 어떤 그 원칙을 깨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국회에 로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